안녕하세요,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민 청취자 여러분. 헐소리의 진행자 이은선 자매입니다. 모두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는지요? 저는 선선한 가을바람을 느끼면 더운 여름날의 피로가 씻겨져 나가는 것 같고 저절로 행복해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첫 찬양 듣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꿈이 있는 자유의 아침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여자에게 특별히 더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성경 속 여성은 바로 아비가일인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여성성, 바로 이 아름다움으로 잔인한 학살로 이어질 수 있었던 갈등을 막은 여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이에요. 이 시기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광야 이곳저곳으로 피신을 다니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피신에 다니면서 다윗은 그를 따르는 젊은이들과 그 지역에 있는 양치는 목자들이 도둑들이나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보호해주기도 하면서 지내게 되죠. 그러다가 양털을 깎는 시즌이 옵니다. 이때는 한 해 동안 공들인 양모를 거두어드리는 시기여서 집집마다 술과 음식이 가득한 잔치상이 차려졌대요. 바로 이 대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다윗이 그 지방의 유력한 부자였던 나발에게 자기와 함께 있던 젊은이들을 보내어 정중하게 잔치 음식을 부탁합니다. 1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목자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었으니 그로서는 음식을 부탁하는 것이 경우에 어긋나지 않는 청이었죠. 그런데 나발은 그러한 다윗의 청을 묵살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다윗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합니다. 한마디로 근본도 모르는 하찮은 것들에게 내 음식을 나누어 줄까 보냐 한 거죠. 다윗은 듣는 즉시 분개하여 자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나발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자는 결혼할 때 남자에게 모든 것을 주지만 남자는 딱 한 가지를 여자에게 준다. 바로 자존심이다. 그 정도로 남자에게 자존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인데 나발이 다윗의 자존심을 있는 대로 건드린 거죠. 다윗은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 400명은 무장시키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남겨둔 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나발의 집과 가족, 하인들 그리고 소유물 전부를 죽여 없애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하인이 급히 안주인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것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이요 염소가 일천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며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은 하인에게서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지체하지 아니하고 정성껏 온갖 음식과 선물을 준비합니다. 성경의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표현한 대로 남편인 나발에게 이 일을 말하지 않은 채 비밀스럽고 재빠르게 준비하여 다윗의 군대 앞으로 달려나가죠. 아무리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라고는 하지만 혼자서 곰과 사자를 처치하는 다윗,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그 당시 최고의 장수였던 다윗이었잖아요. 그 다윗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광야에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한 여인이 무릎을 꿇고 그의 길을 막아섭니다. 자, 이 여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여인은 광야에서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네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아무것도 다윗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4천 명, 아니 4만 명의 군대가 몰려온다고 해도 그의 분노를,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지 않고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와 아름다움이 다윗의 마음을 녹이고 그를 멈춰 세웁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이성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자신 앞에 무릎 꿇은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이성을 잃고 하마터면 많은 생명을 죽일 뻔했던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 그 마음을 돌이키고 나발의 집을 향해 가던 방향을 돌려 다시 자기 공동체로 향합니다. 다윗이 자기 공동체로 다시 돌아간 후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대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다소간 말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고함해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다윗이 나발을 죽었다 함을 듣고 가로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욕을 신설하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사환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일러 가로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가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가로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사환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윗의 사자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리라.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원뜻은 Father's Joy,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해요. 한 여인이 태어나면서 가질 수 있는 이름 중에 가장 복된 이름 중에 하나겠지요. 태어남 자체가 그 아버지의 기쁨이었던 여인. 아비가일은 그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기에 이릅니다. 저는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비가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유하게 부어주신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계절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누리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샬롬.